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으로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의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견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민생 법안들이 다수 처리됐습니다. 특히 납품 단가 연동제는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1호 법안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2, 제3의 공통 공약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을 저지하고 따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내일부터 12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 국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참사 이후에 4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원이 국조특위위원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여러 곳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인생, 안전, 평화 모두가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가 1% 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 엔진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미중유의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기 대책 수립보다는 야당 탄압, 사회 갈등 증폭에 정부의 역량을 허비하는 그런 안일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 경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입니다. 정부는 국정의 선후 경중을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컨틴전시 플랜 수립 그리고 탄소 중립과 RE100과 같은 미래 산업 재편에 전념해야 합니다.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노력에 10분의 1이라도 경제에, 민생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기 바랍니다.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지배 권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